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어느 교회 이제 집회 왔다가 호텔에서 이제 하루 지내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좀 푸석푸석하고 제가 그만 마이크를 챙겨오는 일을 또 잊어가지고 그냥 휴대폰으로 녹화를 하는데 이제 잘 녹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3년 전 날기세를 통해 목사님을 알게 되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며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6살쯤에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 없는 남편과 오랜 기간 장거리 연애 끝에 몇년전 결혼을 하였는데요. 당시 믿음이 없는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말과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하신다는 말씀에 남편도 언젠가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편은 저와의 약속대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믿음의 싹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남편이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을 어머니께 숨기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실까봐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다니시는 교회가 이단으로 분류된 교회에 출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너무나도 큰 혼란과 마음의 어려움이 저를 급습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저를 더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한국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개신교 역시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해 이단 취급을 당했으니 무엇이 확실히 옳다, 맞다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극단적인 이단은 아니지 않냐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나오겠냐며 그냥 두라고만 합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교회가 왜 이단 판정을 받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있으면 안될 것만 같아서 어떻게든 길을 찾고 싶어 목사님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 말을 넣어달라는 기도를 아무리 해보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상 입을 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사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정말 그 시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이단인지를 정확히 본인부터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공부해서 그것으로 무슨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뭐그 교역자님들한테 의논 드려도 좋고 또 무슨 그 우리 그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데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안다고 해도 어머니가 설득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 섣불리 설득으로 어머니를 돌이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다툼만 일으키고 또 갈등만 생겨서 어머니를 돌이키지도 못하고 가정관계까지 다 파괴되기 쉬우니까 조금 지혜롭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예화인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그게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책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실화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극렬하게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또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신앙적인 갈등이 많았는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났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를 아 내가 내 삶을 우리 어머니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설득하고 전도하고 그러기 전에 그냥 열심히 때 되면 어머니 가서 인사하고 또 좋은 선물도 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정말 입의 혀처럼 그리고 가식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섬기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니까 며느리가 이쁘지 않으셨겠어요? 나중에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어머니가 감동되어서 예수도 믿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평화가 왔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오늘 문득 나더라고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정말 내 삶을 산 제물처럼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옳은 말로 이래서 이단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다니면 안 돼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날기사 하면서 자주 예화로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홍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성경암송대회에서 1등하고 오니까 이렇게 안아주셨다고 꼭 안아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파게 이렇게 앉혀놓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걸 제가 인생에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홍 선생님이 계시다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하는 회의를 해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사춘기 때에도. 그 이유는 홍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뭘 잘된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졌어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설득하기 전에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어머니를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게 되고 믿으시게 되고 돌이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물건, 이게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해요. 그렇죠? 정말 좋은 명품은 값을 많이 지불해야 해요. 어머니를 돌이키고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은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말로 설득해서 돌이키겠다. 그거는 너무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려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단번에 뭐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을 좋은 대가로 어머니께 드리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단에 빠진 것 같아서 걱정하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할 만한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어머니가 며느리의 사랑에 감동해서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당연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 많이 잡으시고 그리고 삶으로 어머니를 감동시켜서 진심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